아벨과 게리온. 우리가 테이밍한 메카니멀들은 찬이가 7대, 리안이 7대, 그리고 내가 5대, 모두 합쳐서 19대. 이에 비해 블랙미러는 도끼비단이 3대, 반다인이 6대, 모두 합쳐 9대야. 그럼 우리와 블랙미러의 메카니멀을 합치면 총 28대인가? 전에 아빠랑 박사님께서 만드신 메카니멀이 전부 합쳐 30대라고 했지? 응. 그렇다면 아직 찾지 못한 메카니멀이 2대나 있단 거군. 아, 누구였더라? 바로 바벨과 게리온이다. 바벨과 게리온이요? 맞다. 그 녀석들이라면 내가 알아. 크. 언제나 둘이 함께 붙어다니면서 다른 메카니멀들을 마구 깔보는 짜증나는 녀석들이었지. 크. 저도 그 녀석들한테 빚이 있어요. 어? 빚이라고? 미스터 K가 곧바로 수리를 해주셔서 무사했다니까요. 귀여운 나의 부하한테 감히 용서 못한다. 잠시 진정하세요, 킹조스 형님.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메카니멀들이야. 하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야. 그래, 지금은 블랙미러보다 한대라도 더 많은 메카니멀을 손에 넣는 게 우선이다. 그렇다면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 응? 바벨과 게리온을 지금 당장 찾으러 가자! 전혀 반응이 없는데? 지금까지 찾아냈던 데이터로 봐선 이 근처에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이소벨, 다른 곳을 찾아보자. 그래, 여기 말고 또 있을 만한 곳으로 가자. 좋아. 그래? 못 봤다고? 고마워. 너희들도 못 본 거냐? 다른 곳을 찾아보시죠, 킹조스 형님. 그래, 딴 곳으로 가자. 고맙다. 반응이 없어. 이곳이 있을 만한 마지막 장소인데. 저 아이들도 바벨과 게리온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토포님. 이미 우리 블랙미러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리석은 너희들이군. 저기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요 근래에 살아있는 미니카를 봤단 얘기 들은 적 있어? 뭐야, 또 그 얘기야? 또라니. 야, 말해봐. 그게 무슨 뜻이야? 조금 전에도 똑같은 걸 묻더라고. 조금 전? 누가? 이 근처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들이었어. 애들이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군. 두 명이었어. 남자애랑 여자애. 둘이 남매 같던데? 그리고 살아있는 미니카를 메카니멀이라고 불렀지. 맞아! 바벨과 게리온을 모르냐면서 말이야. 그 애들 혹시 다나랑 다나네 오빠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두 사람도 다른 세계에서 온 애들인 건가? 그런데 그 또래의 남매가 어디 한둘이겠냐? 그래! 꼭 다나 남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 모른다고? 고마워. 전 지금보다 더욱 강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죠? 게리온과 바벨, 어둠의 메카니멀이라 알려진 그 두 대 중 하나를 손에 넣는 거다. 게리온과 바벨.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거냐고. 제대로
누구냐? 겁내지 마. 오빠가 있잖아. 너에게 이것을 주마. 이거 게리온이잖아. 게리온? 정말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에? 사라졌네. 하지만 그 두 대를 손에 넣는다면 테이머 자신도 어둠에 빠질 위험이 있어. 저기 오빠, 아무래도 그 메카니멀은 그냥... 누군지 몰라도 진짜 착하다. 게리온을 그냥 줬어. 이것 좀 봐. 뭐야, 넌 기쁘지 않아? 잘됐다, 오빠. 아마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게리온을 손에 넣었으니 멋지게 나찬을 이기고 에바를 빼앗아버리겠어! 빼앗아버리겠어! 도깨비단 1호! 꽃미남 타비! 도깨비단 2호! 얼짱 다나! 우리 둘은 블랙미러의 정예부대 도깨비단! 잘 부탁해, 게리온. 손가락이 마구 근질거려. 당장 이 녀석을 시험해보고 싶어. 뭐? 나랑 배틀 한판 해보지 않을래? 뭐? 오빠랑 배틀을? 연습이야, 연습. 되도록 빨리 게리온하고 호흡을 맞추고 싶거든. 알았어. 좋았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자. 그렇다면 내가 상대해주지. 좋아. 셋업 메카드! 대치어 반영! 반드로 매지션! 메카니멀 고! 해치워라 게리온! 메카니멀 고! 가라! 엄청나게 사악한 파동이군. 오빠... 자, 덤벼보시지. 이렇게 샅샅이 찾아봤는데도 레이더에 반응이 없다는 건... 이미 블랙미러의 손에 들어간 건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야. 그런데, 찬아. 네? 그만 집으로 가야 하지 않니?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그렇죠, 참. 하지만... 박사님 말씀대로 해. 더 찾아볼 데도 없잖아. 내일 다시 모여서 의논하는 게 어때?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동시에 공격한다! 멀티어택! 하나, 뭐 하는 거야? 좀 더 힘껏 덤벼봐! 파이널 러빌리티! 최면의 파자! 미스터리 사클!
게리온, 네 실력을 보여줘. 파이널 어빌리티, 타오르는 불덩어리 트리플 파이어. 준다고? 답답하긴. 그럼 연습이 안 되잖아. 다행이야. 평소 오빠랑 똑같아. 역시 넌 최고야. 혼난다. 게리온님이라고 불러라. 어? 너 말할 줄 아는구나. 그건 다시 말해. 어? 게리온이 널 인정했다는 뜻이다. 어? 당신은? 다비, 넌 시험에 합격했다. 어? 반다이님. 찬아. 어? 어? 어서 와, 찬아. 찾고 있던 메카니멀은 발견했어? 아니, 메카니멀은커녕 단서도 못 찾았어. 그것 때문에 말인데, 놀이터에서 들은 얘기론 우리 말고도 메카니멀을 찾는 애들이 또 있는 모양이야. 어, 뭐? 게다가 그 애들이 다나랑 그 오빠인 것 같아. 역시 그랬구나. 응. 아마 그 애들이 맞을 거야. 그럼 다나랑 그 오빠도 다른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야. 그리고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 적? 다나가 완전 하세 가득한 언니야. 그랬구나. 찾았다. 두 대가 함께 있어. 가까운 곳이야. 잘 살펴봐. 이 근처야. 바로 맞췄어. 저기. 어? 도깨비다는 다비? 역시 블랙미러가 갖고 있었던 건가? 설마 도깨비다니 갖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숨어있지 말고 다나도 나오지 그래? 어? 너? 넌 누구냐?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군. 난 블랙미러의 최고 간부 엘토퍼다. 블랙미러의 최고 간부라고? 엘토퍼? 너희가 찾는 게리온과 바벨은 지금 우리 손안에 있다. 원한다면 배트레이에게서 뺏어가도록 해라. 방금 얘기 들었지? 어떻게 할래, 이소벨? 뻔한 얘기 묻지마. 리안, 여기는 나한테 맡겨줘. 그럼! 저도 녀석들한테 진 빚을 갚아주고 싶어요. 에이토퍼님, 반다이님 위에 또 다른 분이 계신 줄은 몰랐어요. 네 오빠는 엘토퍼님께 인정받았어. 이보다 더 명예로운 일은 없다. 그러니 기뻐하도록 해라. 아무것도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그렇구나. 이건 좋은 일이야. 반다이님 말씀대로 걱정할 것 없어. 2대2 배틀이다! 셋업! 맥카이! 셋업! 맥카이! 날뛰고 와라, 파이온! 메카니멀 고! 너의 힘을 보여줘, 오타! 메카니멀 고! 해치워라, 게리온! 메카니멀! 최종 바벨! 메카니멀 고!
저게 바로 게리온과 바벨. 저 사악한 기운은 도대체 뭐지? 지금까지의 메카니멀하고는 완전히 달라. 내가 먼저 공격하겠어. 간다! 먹물 뿜기 블랙아웃! 그럼 이쪽도 간다. 내 서운 눈빛 사악한 안구함!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속다! 그럼 간다! 받아라! 불꽃 같은 돌진! 플레임 어택! 위장술을 펼쳐라! 카모플라주! 한방 먹어 끝! 받아라! 어림없어! 타오르는 불덩어리! 트리플 파이어! 불꽃 발톱이요! 버닝 클로! 교활한 녀석, 그런 잔꾀는 바벨한테 통하지 않는다. 화염으로 쓸어버려라! 플레어 스트라이크! 그렇다면 세장의 카드를 남김없이 사용해버렸군. 이제 그만 됐다, 다비. 네, 뒷일을 부탁드립니다, 엘토포님. 파이널 러빌리티 거대한 발로티 빨보라 자이언트 프레스! 들은 쪽을 고르도록 해라. 그럼 옥타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난 파이온을 가져가겠다. 이것으로 30대의 메카니멀의 행방이 모두 파악됐다. 이제 메카니멀을 둘러싼 싸움이 더 격렬해지겠지.